법원이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강사의 지적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보겸의 손을 잡아줬던 1심에 이어 2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튜버 보겸은 보이루를 여혐 표현이라고 지적한 윤지선 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죠. 윤지선 강사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의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단어를 여혐 표현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윤지선 강사는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단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보겸은 보이루는 단순히 보겸과 하이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윤지선 강사는 보이루가 보겸 플러스 하이루의 합성어는 맞지만 초등학생과 젊은 남성들이 여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논문 내용을 수정했죠.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보겸은 윤지선 강사의 논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당시 해당 용어의 의미 왜곡으로 온라인상에서 여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겸이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죠. 이어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는 보겸이 윤지선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지선 강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죠.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시했죠. 이러한 분위기라면 만약 윤지선 교수가 다시 항소하더라도 3심 또한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5천 가지고 되겠냐?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된다. 도대체 누가 생식기에 하이루 하겠냐? 저런 사람이 강사라니 세상 말세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